중학교 때 이거 많이 풀어본 유형 있죠? 그래서 이런 도형 문제는 보통 어떻게 풀죠? 도형 문제는 피타고라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얘는 지금 도형에서 이게 접어서 올렸다라고 하면, 아이고, 직각처럼 그려줘야 되면 이렇게 되면 얘가 직각이죠? 그러면 여기도 직각삼각형, 여기도 직각삼각형, 여기도 직각삼각형인데 얘랑 얘는 같은 삼각형이야.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서 여기도 직각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서 문제를 푼다.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넓이가 얘인데 얘는 사실 얘랑 똑같잖아. 그죠? 같은 삼각형인 거지. 그래서 높이를 b, 밑변을 a 이런 식으로 해서 a 곱하기 b가 얘 지금 넓이를 구하는 거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요 길이는 1이잖아요. 1이다. 그러므로 얘를 x로 잡았구나. x에 대한 관계식을 풀어야겠네. 그럼 얘는 a-x, 요 변을 이렇게 쓸수 있고. 그러면 요 밑변에 해당되는 여기가 지금 a인 거죠? 그럼 여기가 1이고. 그러면 a-x랑 1로 a를 다시 표현하면 a의 제곱은 1의 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래서 a, b를 다 x로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해봐. 그러면 또요 길이는 뭐 같아? 요 길이잖아. b잖아. b는 어떻게 돼? 요 길이와 x의 관계식이니까 b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요 길이가 어떻게 되니? b죠. 1-b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a 곱하기 b 곱하기 2분의 1이 이게 s의 x가 되는 거지.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니까. 삼각형 PRQ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자. 얘는 식을 정리하면 a제곱은 1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x제곱 이렇게 지워져서 어떻게 되는 거야? 2ax는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니까 a는 2x분의 x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이 하나 나오겠다. 그죠? 자, 이게 두 번째는 이렇게 돼요. b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지워져서 2b는 x의 제곱 플러스 1이네. 그러므로 2분의 x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 x의 식을 구해보면요, 요 ab를 이렇게 대입해서 sx는 얘는 2분의 1 곱하기 얘랑 얘 곱하면 어떻게 되니? 얘는 4x분의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sxx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x를 곱해. 그러면 8분의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니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얘는 결국 8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그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AB 이렇게 설정해 놓고 이 AB를 X로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뭐이 점을 좀 생각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